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곳을. 다시는 내가 못 가는 곳이래. 도두봉이라고 있거든. 도두봉? 여기는 아주 난이도가 가장 낮은 산이야. 내가 좀 즐겨 찾는 곳. 아, 동태찌개야. 어때? 첫눈치.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게 쥐치라고 있어, 생선. 기가 막혀, 그게. 아,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밤이라서 더 아름다운 저를 내가 처음 보는데. 재훈이 형이 정말 좋은 곳 알려줬네.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는 숙소 가서 야식 앤 비어 타임. 아, 추워. 왜? 왜 여기 안 됐지? 아니, 분명히 내가 했다? 어떡하지? 다소 좀 밀렸지만 뭐 네. 분수와 차이라 예 역전에 뭐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다섯 예. 명만 마음을 움직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명 움직이면 더 좋고. 사람이 쉽게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은 쉬워요. 자, 중요한 건 후반 여행기를 저희가 볼 텐데 뭐 따로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먼저 약간 좀 자랑을 좀 하시죠. 지금 약간 철이 지나긴 했지만 제주도의 그 벚꽃이나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진짜 유채꽃이 참 아름답죠. 유채꽃 유명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죠. 네. 네. 어딜 가나 그냥 꽃 천지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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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부타 씨 요즘 너무 많이 없어요.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저번에 전반전에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아 실망하셨구나. 충격에 기분이 하니야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보기 전에? 사실 전반전에는 보여드린 게 얼마 없어서 없었죠 사실. 근데 어떻게 이기신 거죠? 제 생각에 스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백인 씨가 좀 그렇다고 같은데. 왜냐면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다는 그 네. 뜻에 반영이 된 거죠. 정말 친구들이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숙할 뻔했잖아요. 아, 아직 그것도 예약 안 돼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보죠. 반전 있습니까? 반전 있죠. 반전이 나옵니다. 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해결해 가는 과정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많이 먹어요. 또 먹어요. 아니 그래요. 전반전에는 약간 먹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후반전에는 보는 아름다움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눈이 아마 즐거우실 겁니다.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대역전이 있을 후반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전이 있을지. 대역전이 있을지. 어, 지금 말이 빨리 더듬었어요. 됐어. 빨리 더듬었어요. 됐어. 더듬었어. 그래. 자, 출발! 출발! 대역전! 됐어. 짠! 짠!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나? 박재재와! 와우! 와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걸 그쵸 기대하셔도 됩니다. 어, 야, 지금 이제 인물이 시작됐어. 언니 인물이 시작됐어. 빨리 가야 돼. 아 추워. 아, 뭐 이게 뭐예요? 그냥 건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냥 우선 건물에 올라가는 거 같죠? 네. 아 이거는 도시. 우리 인물 보고 이거 먹을까? 맛있겠지. 이거 먹고 싶다. 아, 또 먹는 거 타령이네요. 아, 네. 맛있는 거 너무 많더라고. 후식을 먹어야 돼요. 웬만하면 가면 디저트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맞아. 아, 진짜 비싸게 맛있겠다. 가자.
어르신들 따라가겠다. 이게 잘 모르면은 앞 사람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 좋은 방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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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와, 언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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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세상이나 문상이나 진짜. 언니, 언니 일로 와야 돼. 아. 그거 주유 패스. 여기도 이제 주유 패스로 주유 패스 따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 네, 무료자로. 하이. 아,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 우리 8,000원 아낀 거야. 우리 엄청 아꼈어, 언니. 짱인데? 우리. 내가. 우와, 언니, 죽었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한 장에서 이제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일몰. 일몰은 제주도죠. 아, 일몰 제주도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아. 되게 저 무슨 문제 생긴 것 같은데? 티켓 샀으니까. 한이 없어졌어. 오,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인가요? 저 일본은 아,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요? 아, 아니구나. 언니, 저희가 좋게 다녀, 저희가. 소프트크림 무즈 스트로베리 사운드와 캐러멜 사운드. 아, 이거 너무 비싸. 나는. 아, 진짜 이게 힐링이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쓴 거예요, 지금? 600엔. 600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녹차를 활용한 디저트가 정말 많아. 아, 일본의 녹차 진짜 맛있어. 제주도 하면 녹차죠. 네. 녹차 맛 기가 막히죠. 제주 녹차. 아, 녹차. 아, 기가 막히지. 물. 저기 야경 보면서 먹을까? 나? 우와. 와, 영화 세트 같아. 사진이야? 오사카 쪽에 좀 풍경 뷰가 이쁜 곳이 많다고 해서 계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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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관람차야? 저 동그란 거? 저기. 실제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들어가. 우와! 여기 정말 좀 충격적이. 수수씨 더 왔나요? 네, 여기 조금 괜찮네요. 여기는 대장 남자도 보이고요. 실제로. 유리로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이거 다른 데서 영상 따온 거 아니죠? 한 바퀴는 돌아야겠어. 근데 카메라가 내 속도를 못 따라갈 거야, 그치? 자, 뛰어갈 거야? 어, 쓸 거고. 키스 포인트네. 아, 그럼요. 아, 만족도가 다르네. 와! 아, 이래서 좋은데 사진 찍으러 가는구나. 이게 제가 찍은 건데. 아, 보정이 잘 됐네요. 이게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거예요. 하나. 태극기 휘날리면 태극기 하기 다손이 휘날리는 거지.
아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정말 솔직히 진짜 충격 먹었어요. 사실 일본 야경하면 막 예쁘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여기는 진짜 예쁘네요. 네. 정말 진짜. 넘어오셨어요. 넘어왔네.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이 야경은 진짜 인정.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주도 써야 된다. 쇼핑! 왜? 여기 쇼핑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솔직히 모바일이었어. 지붕이 있어, 꼭 해야 되는 거야. 포인트. 야, 아, 여기 가. 여기. 이제 쇼핑도 아, 여기! 사진 찍는 포인트죠? 그림은 달리는 남자! 여기서는 무조건. 아, 사진 찍는 포인트예요. SNS에도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여행 가면 그게 중요해요. 나 어디 갔다. 아, 제일 유명한데. 어. 누구나 다 아는데. 어. 여기 나도 여기 갔다. 이게 중요해서 여기 꼭 가야 될 것 같아. 저런 게 안 중요한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었어요? 그럼요! 찍었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you. You call me up and it was just what I needed. It's been a long week and I need a good time. I need a good time. 저 밑에 찍자. 여기 와야 이분에 왔다. 짠! 와! 와! 왔다. 소주가 왔대. 너 신기해. 소주가 왔다. 어때요, 기분이? 아, 기분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크리퍼 네. 러너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신 허설지 네. 양이신가요? 네, 제가 다른 거 허설지 양입니다. 네, 바로 지금 크리퍼 러너 앞에 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기분이 어떠신지. 크리코 러너 앞에 왔는데요. 정말 꿀꿀한 것 같고 잘 온다. 지나가고 물살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미치겠어. 신기하다. 진짜. 자, 우리 빨리 사진 찍을까요? 물살이. 짠. 오, 물살이 잘 어울려요. I heard that you have a comeback stage.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bye. Have a good time in Osaka. See you. Bye-bye. 사진 찍자. 크록. 아, 잠깐만, 저대로 가자. 똑같은 포즈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저렇게. 아, 이거 가야죠. 이런 데 가면 좋은 게 밤에도 할 게 너무 많아. 쇼핑 렛츠고. 렛츠고. 솔직히 렛츠고. 쇼핑 렛츠고. 어머. 우리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야, 우리 여기도 구경할래? 아, 엔드? 또 아이 쇼핑도 너무 재밌잖아요. 온통 새로운 거 천지니까. 저러만 다녀도 좋아요. 이제 그 100엔샵 또! 진짜 쇼핑의 천국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 유명하죠. 꼭 무조건 사와야 되는 리스트들. 비싸지 않은. 일본 여행 가면 꼭 사와야 하는 것들. 여자들끼리 가니까 이게 진짜 좋다. 쇼핑 리스트. 네. 서로가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약품, 뭐 뷰티 제품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 가격이 싸요. 싸고. 비싸지도 않고. 얘는 네.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산 거 서로 얘기해주자. 그럼요.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야, 이거 아, 거의 넘어왔어요. 야, 그거 좋대.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 코너가 신기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참 가까운 나라인데도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용품. 이게 이제 안대인데 잘 때 스팀 안대 같은 건데 따뜻해져요. 언니 이거 그다. 이거 뭐야? 이게 바르는 반창고래. 가스 빼는 약. 이제 가스 빼는 약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위장약이래. 어머, 배. 그래, 맞아. 언니, 하나? 어. 뭐, 가스 빼주는 약? 어,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해. 얼마나 고생하는데, 배 가스 차려. 너 이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근데 이런 약이 많이 없지. 트라이. 가스 빼는 약이요? 여긴 가스. 가스 빼는 약이
기가 막힌 게. 예. 이게 새벽 되면은 차할 거 아니야. 찾아 먹어봤는데 실과 좋았어요. 네. 그렇죠. 걸그룹에는 이게 유행하나 본데요. 가수 빼는 이야기. 가정식. 대부분 친절하게 사진이 있어요. 가정식 백반 느낌. 가게 나와 있고요. 자, 추가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좀 비쌀 거야? 비쌀 거야. 어, 그래 비싸다 비싸다. 어우 1380. 13,000. 14,000원. 그러면 제일 기본 먹자. 이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제일 기본 먹고 너는 낫또를 추가를 해. 우리 낫또를 먹는 게 또 매번 낫또. 맨날 바뀌는 메뉴. 자, What is today's 감자. 돼지고기랑 감자. 아! 앤드. 낫또. 하나. 원. For me. 일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낫또. 낫또 먹으면 싶어. 낫또? 우리 이제 낫또 먹으러 가자, 언니. 8,000원이면. 진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다, 여행 와서. 되게 약간 웰빙 느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800엔에 먹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어서. 네. 부대찌개랑 똑같잖아요. 직접 820엔인가? 아니, 800엔. 아, 800엔에 너가 그냥 900엔, 800엔. 낫또가 100엔인가? 어, 그러면 1,700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긴 택스 따로 붙더라. 그지? 그래?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 아까 초급도 생각보다 더 나왔잖아. 아, 맞아.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 더 적게 먹어야 돼. 자, 지금 34,716엔이 있어. 우리? 우리 얼마 안 썼더니. 봐봐. 여행가서 가계부 쓸 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수첩을 따로 준비해. 호텔이 3만 원씩이니까. 호텔이 3만 원밖에 안 해? 널널하네. 널널해. 저녁에 나온다. 어, 나온다, 나온다. 뭘까? 맛있겠다. 심하다. 되게 푸짐해요. 진짜 맛있어. 2천 원밖에 안 한다고? 저게? 그러니까 800엔. 8,000원? 그러니까 8,000원. 낫또? 낫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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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800원. 여기 매운 고추 있어요? 매운 고추 있어요? 와사비. 아 진짜 저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따다키마스. 아 나 드디어 낫또 먹어봐. 그거 맛있어. 아. 낫또가 좀 호불호가 있죠. 괜찮아? 다행이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또 포크국이 들어가네요. 아, 맛있게 먹는다. 아주 배고파라,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건강한 느낌이야. 아, 근데 일본 음식은 좀 부드러운.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점. 부드러운 식감이 많은 것 같아. 자극적인 게 없어. 아, 솔지 아저씨가. 솔지 아저씨. 결국 기승전 청양고추잖아. 지금 얼굴에 쥐치조림 먹는 얼굴이에요. 제주도로 갔어요, 나. 야, 저거 되는 줄 알았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아이돌은 조명을 받으면 또 아이돌이, 그죠? 그러니까요. 저 자판기 조명인데도 뭔가 밀비는 느낌 나는 게 많아서. 아, 많아요. 일본 자판기 재밌잖아요. 해보고 싶더라고요. 야구르트가 진짜 맛있어. 커피 자판기, 진짜 커피 내리는 자판기도 있고. 아, 진짜? 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푹! 핫! 언니 춥다고? 그래서 따뜻한 거 이거 잡고 있어. 나 안 먹어. 아니 잡고 있으라고. 나 주머니 넣고 있어. 가자. 어 이제 알아서 척척 자라네요. 어 드디어 숙소 가나요? 숙소 어디예요? 뭐야 이거? 어 표정이 안 좋은데? 어? 캡슐 숙소 아니네. 따뜻하다. 뭐야 캡슐 호텔이 아니잖아.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들여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뭐지? 아... 이제 우리는 숙소 가서 야식. 괜찮아요. 계획을 다 세워놨어. 가서 들어가면 이거 하자. 왜 이렇게 안 되시지? 아 근데 충분히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나 화장실도 가고 싶어. 어떡하지? 리얼 알아요. 진짜로? 네. 어떻게? 제가 딜을 새로 할게요. 어떤 딜이죠? 협상을 할게. 드러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 김치, 김치 빨리 꺼내, 김치. 여보, 여보. 쌈장에 고추. 그리고 이거, 그, 이게 진짜 잘 나가는 청주래요. 김치! 7만 5천 원. 저희도 솔직히 많이, 이렇게, 어? 이거 내놓고, 7,5면은 네. 정말 괜찮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우리 대학생분들은 갈 때 대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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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희는 가시는 분들은 네, 실수를 하지 마라. 네. 네. 아니. 이게 뭔가요? 아니, 똑같아요. 제주도 가면 이재훈 형께서 안 계시잖아. 언니, 우리 이거 보자. 우와, 희연아 잘 찍었다, 해. 다음 샷도 내가 좋아해. 어! 나 잘 찍었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약간 인생샷 느낌인데? 마음에 들어. 오, 굿. 진짜 사진밖에 남는 게 없구나. 야, 너무 좋아. 태극기. 이런 거 느낌 있지 않아? 나중에 진짜 10년 후에 이 사진 보면 약간. 나 완전 뭉클할 것 같아. 진짜 뭉클할 것 같지 않아? 뭔가 확 추워지네. 오늘은 오사카 여행 일제. 오늘의 메뉴는 바로 길동. 밥이 맛있어요.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아. 근데 저기도 맛있어. 오, 왜 이렇게 저렇게 여기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하고 퀄리티가 와. 330이면 3,400. 다 알아보고. 고기 추가했어요? 아, 당연하죠. 고기 추가해야 돼요. 안에 먹을 줄 알아요. 고기 추가해야 돼요. 그럼요. 아침 메뉴. 고. 아니,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아침 메뉴. 네, 저희가 또 살짝 실수를 한 게 조금 늦었어요. 아, 아침에만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고식 메뉴. 네. 시간이 지나서 먹었어요. 네, 고치하세요. 야, 우리 그럼 이거 못 먹네. 그치. 모닝 메뉴를. 지금 우리 시간 10분 늦어서. 20분 늦어서. 근데 언니 실패했네. 야, 여기 낫토도 있다. 아, 낫토는. 너 낫토도 먹어볼래? 아니. 왜? 이런 거 사가고 싶다. 한국의 명란젓 마요. 와, 진짜 빠르다.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그 계산 나중에 해야지. 그렇다. 예. 먹어봐야겠다. 신맛을. 아니, 그. 고추. 고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안 봐야 되는 것처럼. 와, 진짜 한이 설지 진짜 잘 먹는다. 아, 맛있어. 진짜 그게 딴 거 시켜가지고 나눠 먹어도 되고. 둘이 다른 거 시켰어. 그러니까. 일부러 규동이랑 똔똔. 그러니까. 아, 맞아. 오늘 밥은 규동이다. 언니 똔똔도 먹어봐. 돼지고기. 아, 부탄 고기. 기승전 네. 청양고추. 아, 진짜 맛있어. 한상이다. 그래서 고추가 있으니까 진짜 입맛이 나. 왜냐면 일본음식 좀 달짝지근해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저한테는 딱이었는데 언니한테는 좀 매운 게 필요했죠. 이건 진짜 강추. 매번 여기서 먹으면 또 맛의 매력을 몰라요. 어제 같은 가정식도 먹어보고 다 이런 곳에서도 먹어보고 근데 여기는 가격 대비가 너무 좋아. 고치소사마데시타. 고치소사마데시타. 200. 아, 하이.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아, 좋은 식사였다. 아, 좋다. 언니, 우리 이제 벚꽃 보러 가야 돼. 아, 근데 진짜 신나게 논다, 깨끗하구나. 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아, 맞아. 아, 네. 거의 제주도랑 비슷하네요. 하늘이 너무, 그래,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제주도랑. 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어디야? 처음에 어딨어? 바람 많이 안 불었어요? 오사카 성 그 많이 안 불었어요. 홀 있고 그죠? 오사카 성 있는 쪽에 가는 거죠? 네. 그 주요 패스로 하면 오사카 성도 공짜죠? 공짜. 네. 아. 어, 나 올해 오사카 꼭 가봐야겠다 진짜. 어, 여기 그거 같아. 예전에 삼순이 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계단 같다. 오, 진짜? 두 분이 저걸 하는 거예요, 이제? 아, 네. 뻑뻑 아니고. 징거 가위바위보. 예스. 안녕. 가위바위보. 오긴 오는 거야? 진짜 가위바위보 못한다. 가위바위보. 뭐야? 찌? 나 찌야, 거기 있어. 아, 거기 있어, 다시 열어라고! 이 불공평한 게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사카 성! 야, 저 배나! 오사카 성이 보인다. 아. 뭐야? 어, 이거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오징어과의 일종 문어 아니면 오징어다. 역시 나의 스멜은 전부다 나의 스멜은.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이 또 나랑 달라요. 기능이 좋아. 아, 이거 진짜 역시 설탕 오징어인가? 징어 먹어? 타코야키. 아, 나 타코야키 먹어야 돼. 저희가 타코야키를 사 먹었어요. 아, 왜냐면, 네, 타코야키를 꼭 먹어봐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우, 타코야키 사 먹기가 좀 있었어요, 목표 중에.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하, 목표 하나씩 딱딱. 그럼요, 다 하고 왔어요, 거의. 얼마나 뿌듯해. 직접!
그래서 저희는 상상을 했죠. 저희가 이게 소개를 하고 이제 가시면 얼마나 이쁠까. 벚꽃 떨어질 때 참 이쁘죠. 어쩔 수 없어. 아, 한이 다 먹어야 돼요. 다 먹네. 지나칠 수 없게 만들어놨네. 돈 녹차에서 아, 이게! 세상에서 먹어본 닭튀김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사장님은 알차게 먹었어요. 저희 돈 좀 널널해요. 왜냐하면 오사카 조류패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맞아. 닭튀김보다 더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스크림이랑 닭튀김 같이 안 먹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응.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 여행의 재발견. 어떤 재발견? 일본을 여행하려면 무조건 물가도 비싸고 돈이 엄청 든다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이번에 많이 이번에 좀 많이 깨졌어요. 이렇게도 여행할 수 있다. 근데 뭔가 못할 짓 하는 게 미지떡이라고 좀 되게 퀄리티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고. 봄이 그렇게도 와!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가고 싶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는 거 먹는 거랑 사진이야. 어디 가지 마! 아까 근데 궁금한 게 그 가스 빼는 약이 뭐예요? 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검색을 해서 알아간 건데 일본에는 이제 의약품이 되게 유명한 게 많더라고요. 네. 가스 빼는 약부터 시작해서 가스를 얼로 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배에 가스가 찼을 때 그 약을 먹으면 가스가 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아... 위로 나오는 아니요 가스가 나오는 없어진대요. 그러면 약간 부글부글할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입병이 났을 때 아픈 약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붙이는 패치도 유명한 게 있고 뭐 액체로 된 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 근데 사실은 일본 여행 가면 어르신들이 꼭 사오라는 게 있어요. 카스 이런 것들 몇 개 있어요. 위약, 감기약. 제주도에 가서도 꼭 가면 사오는 게 있잖아요. 아 있지 꼭 있죠. 있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빨리 가봅시다. 바나나요? 제주도 바나나 유명하잖아요. 아, 얘좀 어디로 가? 우리 팀이야! 굳이 뭐 좋았던 거를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어요. 네네.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우리 저 심영탁 씨랑 이지훈 씨랑 오사카 야경은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아, 정말. 근데 생각보다 아주 빽빽한 그런 네온 사인들이 예쁘더라고요. 로맨틱하죠? 네. 팁을 드리자면 거기 이제 일몰 때 맞춰서 가서 일몰부터 이제 야경까지 쭉 이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이 많이 갔네. 연인들 많아요? 아, 근데 네. 공중정원은 연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도 되게 많았고 뭐 손자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도 오고 부부. 부부도 오고 뭐 친구들끼리도 오고 모임도 오고 여러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다 숙소 예약은 다 돼 있는 거 아셨대요? 아마
아마도.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숙소가 예약이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하네. 되게 불안해. 그만 좀 하세요. 나라지만 여행이 아니지. 숙소 예약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야. 예재 씨. 원래는 체크인 하고 나가잖아요. 원래. 예재 씨. 불면증 이게 불면증. 어디서 자는지 봅시다. 응? 보시죠. 아, 저희 보시죠. 근데 저기요. 형, 근데.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불안해, 내가 불안해. 예. 형타가 너 우리 팀인데 너 자꾸 저쪽 얘기할 때 너무 부러워서. 그래. 아니요, 지금 너 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튿날 뭐 했죠? 뭐 했냐고? 이제 범을 안 했지. 얼마나 인상이 없지. 지금 여기 안 왔으면. 저 팀을 봤는데. 야, 너 이게 뭐 술 먹였니? 그러니까 자연 이 풍경을 보고서 거기에 취해서 온 거예요. 네. 얼굴이 너무 하얘진 거 아니야, 지금? 아, 좀 걱정도 되고. 자, 여러분. 자. 아름다운 섬 제주도 부록의 명곡 후반전 출발하시죠. 출발. 사진을 확인해 볼까? 자, 어디 보자. 아, 네. 절도 너무 이뻤는데. 와. 어디 잤는데? 아, 숙소를 정말 끝내줘. 바로 바다. 하고 아, 이런 데 정말 끝내줘. 이런 데 많아. 지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서서히 보이시나요? 이렇습니다. 와. 와, 말도 안 돼. 좋은 아침. 아 진짜 좋은 아침. 우리가 예. 오늘 필수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 필요한 데가 일단 피자. 제주도 가서 뭘 먹어야 된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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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예. 아, 내 아들도 아니고 눈 맞던 피자래. 오케이. 일단 피자. 저는 피자를 원하는 거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채꽃. 제가 오기 전에 유채꽃 밭을 보고 싶었어요. 유채꽃 밭은 진짜 사진 찍기 좋아요. 지금 100% 성공이야, 들어가면. 평생 동안 볼 유채꽃을 내가 오늘 다 보여줄게. 오. 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 숙소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오. 예, 바로 앞이에요. 포토타임. 하나, 둘, 셋. 아, 이게 아, 진짜. 좀 더 뛰어, 뛸 거면. 하나, 둘, 셋, 둘, 셋. 와, 잘 나가. 어제는 해안도로를 달려봤잖아요. 네. 이번엔 중산간도로, 도로 쪽으로 갈 거야. 중산간도로? 이런 데가 제주도 같지 않아? 넓은 들판이. 와, 그러니까 방목하면서. 오, 여기 진짜 끝내줘요. 와. 이제 진짜 끝내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와. 여기 이만 깜빡했어요. 난 이런 데가 바다보다. 산이 좋고, 저기 말들만큼. 오, 다니네. 달려다니네. 난 저런 데가 좋아. 이거 봐요, 제주도. 와우. 이게 너무 좋아. 오, 오. CF에서 보는 그 야, 파란 초록색 야, 들판. 야, 잠깐만. 살살 세워봐봐. 와, 와. 여기다 바짝 붙여. 이게 제주도. 그냥 쳐. 바다가 들어. 그냥 쳐. 가면 있었어요. 발바닥. 진짜 멋지다. 와, 이거 진짜 끝내줘. 와. 오. 근데 여러분 지금 헬리캠으로 봐서 우와 그러는 거지. 아, 근데 저기 보면 그냥 진짜 멋져. 저기 자체 지대가 우와. 오, 뭐야?
저렇게 누워. 아, 너무 푹신푹신했어요. 푹신해요. 네. 진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게 이게 연출이 되는 거야. 기가 막혀. 아, 진짜. 와, 저게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저게. 아, 와, 저 기가 막히네. 아, 서울 올라가면 또 못 느끼는데. 네, 근데 저곳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저런 곳이 보이면 네. 뛰어다니시면 돼요. 이게 한이도 빠져있네. 조는 거예요. 네? 조는 거예요. 여기 날씨 좋은 날 정말 이쁜데 저기가 삼방산이야. 저기요? 저게 삼방산이야. 저게 어떤 전설이 있냐면 여기에서 제주도에서는 그냥 한라산의 백록담의 둘레하고 네, 예. 삼방산의 둘레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예전에 어떤 제주도에 있는 신이 있었는데 네. 그 신이 뭐 화가 노예 같고 너무 화가 나갖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저게 뚝 떨어져서 나가. 날라서 저를 간 거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런 성분도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데랑 비슷하대. 와,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와. 아, 삼방산 옆에 그 밀면 먹고 싶다. 아, 수육이랑. 드시고 싶죠, 정말. 네. 네. 밥 먹을 때가 있나요? 밀면이 있어, 밀면. 제주도에 왔으면 뭘 먹어야겠다. 피자. 피자. 일단 피자. 아, 왜 제주도에서 갑자기 피자야? 제주도에 유명한 피자가 있어요? 있어요. 길쭉한 피자. 네. 네모나. 왔네. 아, 왔네. 아, 왔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수육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대짜가 8,000원이야. 네. 어? 네. 근데 소짜가 7,000원이야. 아이고야. 수육이 13,000원이야. 비싸다. 알잖아요. 수육이 13,000원. 수육이 왜 이렇게 싸? 아니, 싼 거죠. 수육 13,000원. 감사합니다. 아, 됐자. 이거 봐, 양 봐. 와, 어마어마하다. 이 수육을 보십시오. 아, 이게 입에서 녹아요. 예.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일단 요걸 한 접시 먹어보자. 요걸요? 여기다 일단 덜어서 네. 우리가 그 주장을 네. 싹 이게 수육에 올려야 돼. 올렸지. 네. 그리고 요 무김치. 네. 그렇지. 맞아. 무김치 난 너무 좋아. 맞아. 무김치 두 개. 저거요. 와, 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거를 한 점을 일단 먹어봐. 와우. 와우. 이름이 고소하기가. 와우. 저걸 그러니까 나부터 술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걸 어떻게 술 없이 먹어요? 우와, 말도 안 돼. 이거 안 먹어도 될 거야. 입에 녹아요, 녹아요. 아, 진짜 알짜배기만 먹었다. 네. 아, 저기에다 시원한 막걸리 딱 해갖고. 아, 양 봐. 우와. 양 진짜 많아. 양은 진짜 많다. 진짜 두 명이 먹었어요. 와, 잘 이거, 시켰네, 잘 시켰어. 이거 면이 그냥, 아우, 면이 진짜 기가 막히지, 뭐. 이거 솔직히 제가 가서도 대짜 시키면 좀 남깁니다. 다 못 먹으니까 두 분이 가셔서 반반씩 나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하나 시켜서. 대짜 하나, 소 하나. 튀기면 딱, 궁합이 딱 좋지. 난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좋아해. 아, 저거야. 그래, 고기를 저거 진짜 싸야지. 모든 스태프들이 다 드셨는데 다 먹어보고 맛없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정말 맛있다. 피자 안녕. 피자 진짜 안녕. 아, 진짜 안녕. 저 국물을 드셔보셔야 됩니다. 국물 나온다. 잠깐. 예. 네. 드셔보세요, 형. 국물 먹어봐. 네? 아, 국물 먹어. 제가 먼저 먹어도 될까요? 어때? 와, 정말 맛있어요. 아, 세상에. 그냥 난 이거를 다 들이킨다고. 난. 와. 아, 육수는 무한리 필요? 세상에. 진짜 맛있어. 야, 양념도 더 달라지면. 장적이고 매콤한 맛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맛이에요.
아, 나 못 먹어봤어. 어떻게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지. 제주도 가면 무조건 먹어봐야지. 아, 좀 넘어갑시다. 아니, 성지경 씨는 유동 먹는 거 너무 짧게 내보내주고. 네. 먹는 방송도 아닌데. 면 빠는 것만 몇 번 먹었는데. 김준현 씨도 아니고. 흡입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와, 완전 되게 맛있다, 진짜. 형,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래? 왜 네, 유채꽃 보러 가요, 그랬는데. 그 유채꽃 보러 가자. 아, 니가, 아, 유채꽃. 가자, 가자. 유채.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유채꽃, 진짜 내가, 너가 진짜, 원 없이 내가 보게 해줄게. 네. 자, 이거 계산해. 네.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 진짜 맛있지. 수육을 시키는데도 이 맛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돼지고기를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짜가 8,000원이면 싼 거네요. 대짜 하나랑 딱 수육 준대. 형, 죄송해요. 왜? 피자는 서울 가서 먹어야 될 거야. 야, 피자 파기한 거야? 네. 너무, 너무 맛있고, 너무 배부르게 네. 먹었어요. 나 애초에 피자 먹을 생각이 아, 자, 지금 좌측 우측에 보이는 게 다 유채예요. 유채꽃 있구나. 바다는 딱 걸려있어갖고 유채가 네. 이렇게 막 광활하겠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데 있는 것보다 네. 여기 바다를 끼고 있는 유채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사진 찍기에는 정말 유채가 괜찮아. 심지어 이렇게 입장하는데 돈 내는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쁘게 펴있는 맛도 있고. 그렇죠. 아주 그냥 무성한 데는 1인당 1,000원 정도 받고 맞아, 맞아. 사진 찍게 하는 곳도 있어요. 아우, 예쁘다. 아, 나 진짜 이거. 아, 소름 끼친다, 지금. 어머, 심혈값이 곱다, 고와. 하나, 둘, 셋. 오, 진짜 잘 나온데, 사진. 뭘 찍었는지. 너무 야, 바다 좋지? 아, 그럼, 그럼요. 꽃길 걸으시죠. 자, 다른 유채 만나러 가실까요? 그렇죠. 예. 네. 자, 출발. 네. 아니, 이렇게 머리에 꽂은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난 것 같아요. 잘하고. 무서워요. 완전 유채다, 너. 아, 어, 여봐, 야, 이분들. 야. 아. 어우, 야, 셀카 찍는데. 우리도 찍어드릴까? 네. 그럴까요? 저희가 한 찍어드릴게요. 예. 네. 네. 나봐, 이 바다가 보여야 되니까 목마를 태우지 마. 앵그리. 올려. 우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 둘, 셋. 뒤 바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조심. 이지훈 씨가 각도를 아는구나. 오케이. 그렇지. 우와. 몸이니까. 심영탁 씨 무슨 고생이에요. 둘, 둘, 셋. 셋, 둘, 셋. 두 분 고생해. 이분들은 진짜 평생 남을 사진을 가져가시는 거죠. 저희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래요? 아니, 저희도 목마를 타서 위에서. 야, 너 뭐해? 아, 저 제가 꽃 속에 있고 싶어. 얘 진짜 징그럽게 맨날.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사진 진짜 잘 나온다. 그냥 나온다. 자, 이거 너 타고 일로 와. 정말 꽃 속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자, 가자. 유채 이제 원 없이 맞지? 네, 그럼요. 원 없이 맞는데? 네. 아, 좋다. 야, 그래도 1박 2일 동안 네. 우리가 지도 아까 반을 딱 접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었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반까지 오는 거야. 중문까지 거의. 보통 이렇게 외곽을 따라 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아, 제주도가 들어갈 생각을 못해서 제주도가 생각보다 커요. 좀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전략적이에요. 맞아요. 1박 2일 맞습니다. 와, 여기는 우리가 돌아다녔던 데랑 완전 틀린 곳이네요. 여기는 조금 더 뭐냐면 네. 정리정돈이 제일 있고 와, 여기는 이제... 정말 관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많이 돼 있는 데지. 있잖아, 저 서퍼들 있지? 서퍼들 있네요. 와, 진짜 있다. 좋아, 좋아, 좋아. 혼자서. 돈이 좋아서. 와, 멋있다. 밖에 비가. 그림이 또 다르지? 네, 완전 틀리네요, 형, 여기는. 여태까지 잔잔했던 바다만 틀리게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 듯한. 와, 얼마 남았냐? 일단 따라와봐. 네. 남은 돈 쓰고 가자. 아, 그래요, 형. 가자. 남은 돈 써야죠.
제주도에 와갖고 우리가 네. 못 먹은 게 딱 하나 있어. 뭐죠? 형? 하나 못 먹은 게 뭐 있을까? 떡볶이? 회를 안 먹었잖아. 아, 회, 회. 그래서 여기는 회는요. 네. 할머니들이 직접 잡은 네. 이런 회를 네. 조금 소량으로 저기서 먹으면 비싸지 않나요? 아, 아니요. 저렴하게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여기 앉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맛? 아~ 왜냐면 이런 배경이 너무 비싸. 일반 그냥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아, 이거 나오네요. 예, 메인 요리 말고도 이제 주변에 많이 나오는데 2만 원 한 접시에. 너무 비싸. 아, 아니죠. 저 정도면 돼. 아니요, 배경을 생각한다면 비싼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 봤네. 저게 2만 원이에요? 네. 진짜 멍게도 있고. 이게 네. 문어랑 네. 그다음에 멍게. 멍게. 그다음에 제주도 소라. 아, 이 소라예요? 이게 소라야. 이렇게 있는 거야. 오.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 정도는 먹어야지. 아, 예. 이것까지 먹고 그러면 다 먹은 거야. 제주도에서 먹을 만한 거 웬만한 거 다 먹은 거야. 그렇다. 정착이는 아. 멍게를 씹고 있다. 아, 정말. 자, 이번엔 문어. 예, 형 정말 신선해요. 와. 문어. 다 초장 맛이죠, 뭐. 네, 초장 맛. 초장을 저렇게 많이 찍으면. 근데 초장이 정말 맛있어요. 네. 할머님이 만드신 건데. 아, 진짜? 초장 마시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오, 바다를 쓰고 있잖아요. 바닷물. 이 제주 소라 한번 먹어봐봐. 네. 완전 꼬들꼬들막. 우와. 삶은 소라고 완전 찜이야. 생이야 이거 지금. 네. 맛있지. 네. 아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 근데 저 배경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뭐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죠. 오. 컬래버레이션. 네, 형. 아쉽지만. 파인애플 얼마죠 하나다? 하나. 하나 맛있죠. 네. 맞아 열대 과일이 많이 나더라고요. 칼라봉. 아, 기가 막히다. 아, 맛있겠다. 뭐죠, 형? 너무 달아. 먹어봐. 이게 뭐예요? 칼라봉. 칼라봉도 철은 지났죠, 지금은? 지금 칼라봉 지금부터 먹는 거고 숙성해야 산이 빠져야 돼요. 네, 그렇지. 이거 잡숴서. 야, 이거. 어? 근데 이게 원래 원석이 네. 큰 거는 반출이 안 돼. 아예 못 나가 제주도에서 밖으로. 근데 그러면 용어 몇 센치 뭐 이런 거 한계가 있나? 원래 10cm. 근데 이거는 가공한 거니까 가능해 이런 거. 아 가공한 거. 아니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이 정도는. 원래 이런데 길거리에 있는 현무암들 갖고서 못 갖고 가. 그러니까 제주도 밖으로 못 나가. 아, 바닷가 인민으로 못 갖고. 가로 네. 여행을 했는데 1박 2일 동안 네. 뭐 나는 부족하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족한 거 없어요. 뭐 먹을 만큼 다 먹고 당연하죠. 뭐 해 못지 않아? 정말 좋은 뭐 절경도 많고 볼거리, 네. 먹거리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는 이 제주. 너무 좋아. 아, 이게 키포인트야. 뭐니뭐니해도 한식에 예. 자 이제 네. 비행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네 이제 떠나야죠. 잘 올라가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 아 알차게 갔다 진짜 1박 2일 네. 오늘 최저가 여행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행 검색어 순위가 오사카랑 제주도랑 1, 2위를 항상 다툰대요. 그 정도로 라이벌이에요. 네. 여행지로서. 근데 그쵸? 뭐 최저가라고 하기엔 그냥 알뜰 여행이었던 거예요. 뭐 궁상맞게 궁금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 네. 생선을 하나도 못 잡은 그 배 탄 거 가지고. 나 창피하다, 진짜. 아, 이건 풀어줘야지. 나 창피해서 지금.
해산물을 네.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위로할 수 있었고. 후반전에 뭐 꼬집 뭐 꼬집을 네. 게 없었나요? 거기 완전 관광 명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2만 원이면 너무 비싸요. 아 그런데 사실 2만 원 주고서 어디서 해산물을 먹을 만한 데도 네.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해녀 문화도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데 아,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해서 제, 한번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주도에 네. 사실 전 유채꽃도 너무 멋있었지만 네. 그 풀밭에 누워있는 거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 네. 아, 저는 제주도 가만히 구경을 모르죠. 증산간 지역에 가면요. 네. 워낙 그 광대한 농장들, 목장들 이런 곳이 아. 많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고요. 거기 네. 일단 도착을 하면 달리게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달리게 돼요. 와, 이건 남자고 여자고 이걸 뭐 동성이고 뭐 이성이고를 떠나서 무조건 달려. 예, 무조건 달려. 달려. 예.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누우면 바로 침대가 되죠. 아. 예. 옆에 여자친구 있으면. 아니, 김숙 씨. 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팀인데 우리 네. 김숙 씨도 제주도에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자연한테 네. 양보한 폐허가 네. 하나 있죠. 집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안 내려가? 집에서 못 자서 그러죠. 거기에 이제 뱀이 좀 있고요. 아. 쥐가 있고. 아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사실 그 제주도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현모암이 큰 건 못 나오죠. 네, 반출이 안 됩니다. 근데 예. 과일은 나오나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비닐봉지를 좀 갖고 오지 않았어요? 예, 비닐봉지. 드디어 나오나요? 드디어. 그냥 제가 이걸 드리는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어요. 왜냐면 뭐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자, 우리 저기 먼저 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예. 저희는 먹겠는데. 네. 아니 이걸 방청객분들 나눠드릴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이게 숭배에 상관없이.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여기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쫙. 역시 손이 커. 그냥 아니,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잖아.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솔지랑 한이도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응. 응? 아 맞다. 뭐 갖고 왔어? 질 수 없죠. 아, 근데 저희는 근데 저희는 그 MC분들 것만 네, MC분들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다 준비 못했어요? 네 다. 다음 순서. 쇼핑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제일 낙도 안 먹습니다. 낙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그 낙도 낙도 아니에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아, 평생. 응. 열어요. 꼭 필요하실 거야. 네네. 하나, 둘, 셋. 짠. 셋. 짠. 뭐 이게? 짠. 뭐 이게? 이게 뭐야? 아. 우와. 등글게. 우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야. 아, 늘어나는 건데. 괜찮다. 꼭 필요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싸워. 아니, 괜찮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 무슨 기능이 있어? 인기 상품이네요. 밀리언셀러. 네, 밀리언셀러. 자, 이제 모든 여행을 다 봤는데요. 네. 네, 양쪽 팀의 최종 경비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공개할게요. 와우! 54,000원. 차량을 렌트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류대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중요한 점은 제주도는 전철이나 이런 게 없죠. 네. 무조건 차를 그래서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렌트가 좀 싸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 뭐 오사카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통수단이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식비 공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44,000원, 오사카는 54,000원. 예, 예. 다 소리가 좀 많이 먹었어. 네, 다 소리가 예. 많이 먹었어요. 저희들도 제주도에서 먹을 만한 건 다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박비 볼까요? 숙박비. 나 잠시만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재원 오빠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어디서? 저는 집이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굳이 집 놔두고. 아니, 왜냐면 저는 가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재훈 씨? 네. 하룻밤에 얼마라고 쳐야 될까요? 저희 집이요? 네. 아, 저희 집은 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네. 예. 네. 여러분 약간 염두에 두시고요. 네.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최종 경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원 대 18만 626원. 네.
아, 여러분 참고하라고.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근데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저 항공권을 좀 바로 사느라고 싸게 못 샀어요. 근데 네. 미리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싸게 구입을 그렇죠.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포인트요? 마찬가지죠. 제주도도 네? 항공권 만 원대도 있고요. 네, 만 원대도 만 있고. 만 원대 갈 수 있어요. 평일 날이나 주말만 좀 피하시면 그 할인율이 좀 적용이 많이 돼서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여러 가지 팁이 있죠. 그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잘 살피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인터넷 접속하실 때 그 접속 기록을 삭제하시는 게 좋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갈 때 저는 항상 삭제해요. 항공권을 조회한 결과치가 인터넷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을 제시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처음 맞아요. 들어가는 걸로 해야 네. 가장 저렴한 가격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내를 그 항공 직원분으로 맞이하는 거 굉장히 좋은 예, 중요한 팁이에요. 뭐 유럽도 막 만 원에 가고 이렇게 2만 원에 가고 되니까. 자, 항공 조종사를 만나면 그렇죠. 남편 조종사를 만나면 평생 거의 뭐 무료로 다니는 거지. 예, 예. 신난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출발 6주 전에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요일별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화요일 일요일이 가장 저렴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전 결과로는 55대 45로 앞서 있었거든요. 네, 앞서고 있었고. 나중에 나이 드시면요. 워크숍도 가고 많이 가죠. 여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오사카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전 개인적으로. 네. 제주도는 서른 좀 넘었을 때 가면 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서른 넘어서 가면 그렇게 맛있어. 쥐치가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아니죠. 지금 드시잖아. 그럼 이게 광원지 쥐치. 제주도는 네. 4월, 5월, 6월 이럴 때 참 최고죠. 최고지. 그리고 그러면 네. 오사카는 시기가, 4월, 그죠? 5월, 6월에. 근데 제주도 저도 뭐 지금도 다 가봤지만 네. 그 제주도도 좋고 오사카도 좋은데 한 가지 약간 요거는 약간 오사카는 1박 2일 좀 짧아. 아쉬워. 좀 짧아.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 이건 정말 팁이니까. 제가 녹화 중간에 한이 형한테 한이야 1박 2일 너무 짧았지? 했더니 헌데. 아쉬우니까. 아, 잠깐만요. 간사이공항에서 도심까지 얼마나 걸렸죠? 2시간은 안 걸렸어요. 그죠? 1시간 50분. 제주도에서 중문의 숙소를 잡으면 제주공항에서 중문까지 1시간이 걸려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운전하면 공항에서 중문까지 35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속도위반 티켓이 한 40만 원. 아니요. 자, 이제 그만. 아니, 그럴 거면 제주도에 푼밥을 왜 불렀어? 어머, 제가 얘기했어.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만 제안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성시경 씨의 제주도 푼밥 노래 한번 잠깐 같이 부를까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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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 아래. 자, 투표합시다.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 자 최종 선택. 당신이 가고 싶은 여행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자, 그럼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하루 세 끼 간식 네 번 먹은 한이솔지의 다선이 투어. 오사카 최저가 여행이냐? 순수하게 짝이 없는 불혹의 이재훈 심영탁의 불후의 명곡 제주도 최저가 여행이냐? 과연 결과는? 제발. 결과는? 그 결과는? 결과는? 얘기지만 양쪽 다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 네, 저는 사실 뭐 오사카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다 좋지. 다 좋아요. 근데 저희 편에 오사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주도 제가 맛집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 쥐치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 그건 진짜 네. 밀면 진짜. 너무 오래 보여줬어요. 아, 너무 좋은 꿀 밀면 너무 오래 보여줬어. 연령대가 만약 30대 이후나 제 나이 또래였으면 아마 제주도였을 거예요. 제주도 이겼죠. 그렇지. 하지만 아쉽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희재 씨랑 저랑은 2연패. 징조가 좋아요. 자, 최종 축하드립니다. 투표수가 지금 54대
46입니다. 형, 그래. 한 분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분에, 한 분에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저희가. 네. 그렇죠. 네. 2박 3일 갔으면 내가 이겼어. 예, 그래. 예. 미안하자고. 네. 자, 우승팀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또 다녀오셨는데. 네. 아, 우선은 제주도 팀도 너무나 좋은 여행이어서 저희가 진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오사카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예약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네. 그래야 피해를 안 주니까요. 파이팅. 자, 약속한 대로 오늘 우승팀에게 투표하신 관객분들 네? 54분이었죠. 예. 아, 배틀트립에서 제작한 여행 그 파우치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어머. 항공권 뽑아야죠. 있어. 항공권. 뭐야, 항공권? 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와. 비명, 비명 소리가 안 나는. 안 42번. 대박. 뭐라고 써? 뭐라고 써 있어? 자,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N가지 꿀팁, 배틀팁, 여행자를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 토요일 밤, 여러분들 항상 찾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 중요한 게 이런 밤, 많이 보면서 즐기는 그런 프로 있어야죠. 그럼요. 저희가 그런 프로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인생은 여행이다. 배틀팁! 저 한이 팀, 그 해외라는 게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오사카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사카도 괜찮았는데 아까 그 수육이랑 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걸 바꿨거든요. 여행의 묘미는 아무래도 음식이니까 쥐치, 뭐 동태 이런 거 완전 먹고 싶어서 아직 잘 모르는 곳도 많았는데 이렇게 또 꿀팁들을 알려줘가지고 유용했던 것 같아요. 좀 덕분에 여행 정보도 많이 알고 그리고 방학 때 꼭 이거 써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표 간식 투어. 여자친구랑 와도 상관없고 남자친구랑 상관없는 코스야.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 깡패. 짠. 쏘세요. 쏘세요. Wow.